맛있어요. 여기가 외국 학교인지 한국 학교인지 자유자재로 영어를 구사하며 김장 문화를 알리는데요. 네.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쳐 주시니까 학교 영어로 열심히. 진짜요? 학원을 안 가고요? 지금은 안 다녀요. 네. 학원 안 다니고? 네. 특히 초등학교 6학년 유경이는 한 번도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친구요? 네. So, is this early winter? Of course. November? Yeah. November. Oh, really? 어머. 네, 원어민과의 대화에도 자신감이 넘치죠. 네. You did good. This is for you. Oh, thank you so much. Just put it for some 3 days. It will be more tasty than ever. 말잘하네. 비결은 바로 끊임없는 영어 말하기 연습 때문입니다. I want to see if their king is wise. One country was bigger than the other.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고읽고 말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학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고요. 학교에서 아이 하나하나 배려해주면서 영어가 즐겁고 친숙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네, 학교의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에 충실한 결과인데요. 연지곤지 분장을 하며 분주한 아이들. 이번 시간은 책 대신 다양한 소품이 준비물이라는데 무슨 시간일까요? 어머. 영어 연극 뮤지컬이에요. 아, 영어로 연극도 해요. 실세도 열심히 메꾸고 다 같이 애드립. 자, 드디어 영어 연극 수업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시간 막이 올랐습니다. Teachers there. 능청스러운 아이들의 연기가 수준급이죠? 네. 끼가 넘쳐요. It's time for work. Please make some money. 어머나, Wait 어머나. Where are you going? Shopping. 어머. 직접 체험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딱딱하지 않고 재밌게 하니까. 네,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표현력과 창의력도 키워갑니다. It's time for school. Get dressed. Brush your brain, brush your leg. 정말 즐기는 거잖아요. 네. 재밌겠어요. There's no school today. Sunday. 각기 다른 영어 실력을 지녔어도 무대를 즐기며 모두가 한 마음이 돼가는데요. 익숙해지면서 행동도 같이 하고 막 상황에 따르고 막 그렇게 하니까 영어를 많이 배웠고 자신감을 많이 배웠어. 네 맞아요. 자신감을 많이 배워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이렇게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 목소리가 제일 클까요? 평상시에도 낭독 수업을 통해 자신감을 쌓아가고요. 이야기를 통해 배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훈도 얻어갑니다. 마지막에는 어떤 스토리로 끝날 것 같아요? 레인보우가 되면서 모두 세상이 평안해질 거예요. 아, 색깔 다 모여가지고 사이좋게? 그런데 아이들 가슴에 훈장처럼 달린 배지가 눈에 띕니다. 책 읽으면요, 읽은 만큼요, 그 배지를 줘요. 50권, 70권요. 오. 어디 몇 권일까? 우리 100권을 돌파한 독서왕의 당당한 자세입니다. 제가 이걸 다 읽고 나서 이걸 받아서 달고 다니니까 정말 자랑스러워요. 오늘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영어와 아이들을 이어주는 학교의 오작교 역할은 방과 후에도 계속됩니다. 대형 영어라고 해서 또 다른 학교에서 영어 참 클래스 하는 게 있어요. 헬로! 지원하는 아이들에 한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눈높이에 딱 맞는 맞춤형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퇴근도 미룬 선생님의 열정에 보답이라도 하듯 아이들도 열심히 귀를 기울입니다. 재밌게 배우네요. 처음부터 영어를 하면서 영어를 조금씩 배워나가니까 지금은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아요. 스트레스도 영어죠? 매주 열리는 방과 후 팝송 대회 참가 열기도 뜨거운데요. 아이가 적극적으로 혼자 참여할 수 있고 엄마는 옆에서 도와주고 또 지켜봐줄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고맙네요. Listen carefully. 앞으로 쭉 해야 할 영어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어떻게 배우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즐기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잘하면서 배우면.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수업 혁신을 통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맞춤형 개별 지도하는 영어 튜터제를 더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